자, 오늘 설교 말씀은 그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샤다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이 샤다이인데요. 이 단어는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더불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때 이제 나오미가 했던 말이 그게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에 걸친 전능자, 이게 바로 원어로 보면 이게 샤다이입니다. 영어로는 올마이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 샤다이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된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묘사하기를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주석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의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 나오미 입술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된 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는 모압에서 돌아와서 회복한 이후로 첫 일성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었는데,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압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우리가요 새벽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집에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왔지만,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뭐 끼니가 지금 걱정이 되고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이게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현실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전히 나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능성 0%의 상황에서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샤다이를 먼저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간증하고 또 간증하지만, 제가 23살 때 시카고로 이민 가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 벅찬 감격을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은혜 받고 난 곳 방언으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가지고 막 기도가 터졌대는데, 저는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영어는 뭐 하나도 안 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안 늡니다. 영어는 하나도 안 늘고 생계는 여전히 막막하고 통장에 돈은 20불 딸랑딸랑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나오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달라졌다 그랬습니까? 내 내면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내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태도가 오늘의 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한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세상의 그 노숙자 생활이 지금 생각해보면 복도, 교회 복도 4층과 5층 사이에 거기서 그 돗자리 깔고 여름을 보냈던 게 한국으로 돌아온 첫 해의 전대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와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돈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건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복도 4층, 5층에 돗자리 깔고 여름을 보냈지만 이미 저는 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목사가 됐을 때의 이 기쁨이나 그때 4층의 전도사, 무명의 전도사 돗자리 깔고 노숙 생활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자고 나면은 그 연로하신 여전사님이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거기 얹혀서 제가 밥 얻어먹고 제가 여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때의 기쁨이나 지금의 기쁨이나 농도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쁨을 아십니까? 나오미가 오늘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고 회복하고 일성으로 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내가 특세를 통해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고 그래서 샤다이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의 착오로 말미암아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대실수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엘리멜렉이 그런 대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궤도 이탈해서 모압으로 안 갔으면은 룻이 어떻게 다윗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 실수가 오히려 다윗 계보로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관문, 그 역사의 첫 관문 앞에서 사다이 나오미가 외쳤던 것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사의 관문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관문에서 우리가 먼저 선포해 드려야 되는 게 엘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샤다이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포될 때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목도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의 감격을 오늘 당겨서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던 미국 칼빈 신학원의 루이스 벌코프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직신학 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벌코프 같은 유명한 조직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의 선행하는 샤다이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머릿속에 가두어 있는 하나님, 내 통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오늘 내게 뭐 떡 하나 생기면 샤다이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느라고 떡을 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거 뭔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생애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요, 제가 23살에 시카고에서 하나님이 내 떡을 빼앗아가버리고 빵 없는 빵집으로 만들어버리시고 자살 충동까지 저를 몰고 가셨을 때 왜 그것도 하나님의 샤다임을 몰랐을까?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런 그 미숙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받았을까? 그게 제 후에 평생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물론 그 감정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그 도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가 직업인데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요, 고기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질하는 그 베드로의 절망감, 좌절감,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절망적인 그 밤이 그 다음날 자기 생애에 잊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주님과의 가슴 벅찬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만성 가득히 고기를 잡고 포만감에 넘쳐가지고 일찍 집에 들어갔으면요, 그날 일당 때문에 하루 온종일 기쁨은 있었을지 몰라도 평생의 기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도 엘샤다이지만 그 밤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사건도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런 상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주변에서 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장면을 상상하면은요, 눈물이 나요. 오늘 여기에 그런 분이 계세요. 밤새도록 우리 인생의 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불코프 신학자의 그 주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기를 쫓아내셔도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고기가 몰려와도 엘샤다의 하나님,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선행에는 이 나오미의 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전능자라는 말이 48번 나오는데요, 66권 성경 가운데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놀랍게도 욥기입니다. 48번의 전능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가운데 무려 31번이 욥기에 나와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난의 험산 줄령을 만날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윗대 그렇게 보릿고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우환이 많던 우리 윗대 어른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고기를 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지금 담겨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안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샤다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한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 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나오는 이 돌아오려 하여 할 때 돌아오다 이 단어가 슈브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6절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풀어드릴 수 있는데 원인은 듣고 또 결과는 돌아오려 하여. 이게 영어로 하면은 턴 백이에요. 혹은 리턴이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요. 은혜의 타작 마당에 누운 룻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전을 두드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녀의 육적인 귀에 들리는 것은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또 다른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슈브, 슈브, 슈브.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설명하기를요. 이 슈브라는 이 동사가요. 룻기 1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무려 6번이 등장하고요. 22절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12번 반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슈브의 최종의 종착점이 어디냐?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나오는 돌아왔는데 또 이르렀더라. 이게 다 원어로 슈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실패한 그 모압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끊임없는 이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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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슈브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미에게 들려졌고 나오미가 그 슈브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과 동시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종착지는 베들레헴으로서의 귀환이에요. 베들레헴으로의 회복이에요. 회개는요 눈물 엉엉 엉엉 울며 눈물 흘리면서 내가 했던 그 행위로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궤도 이탈한 데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귓가에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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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발 소리라고 부르고 싶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슈브 슈브 슈브라고 하며 저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발 소리 말이다. 하나님은 그 소리가 국경을 넘어 모압까지 들리도록 하셨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점지하셨는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점지하셨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네가 목사가 되라,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지만 30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이민생활 정리하고 귀국할 때까지 그게 몇 년의 세월입니까 도대체? 20년의 세월을 제가 길을 막고 살았거든요. 나는 목사 안 한다고. 아버지처럼 되란 말이냐고. 나는 목사 안 한다고. 여러분 20년을 제가 버텼는데요. 20년의 세월 동안 제 귓가에 들렸던 건 이 슈브 소리였던 거예요. 내가 귀를 막아서 못 들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서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귀를 막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 슈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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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자께서 그분이 가진 어떤 완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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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뭡니까? 더 긴 세월도 기다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상처로 베들레헴을 떠난 모압으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그 지난 여름에 시카고 집회를 이제 할 때인데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 편지 하나, 손으로 쓴 편지 하나를 제게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꺼내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참,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오신다는 교회 소식을 주부를 통해 듣고 너무 반갑고 놀라워 몇 며칠을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자녀가 계시는지 연구지가 그 한국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에 이제 방문으로 가신 거예요. 방문으로 가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 주보에 이제 제가 그 집회를 한다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이분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겪었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전에는 다시 교회에 발을 딛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30년 몸담은 교회를 떠나 산 지 5년, 그동안 교회를 등지고 살았지요. 주일만 되면 마음이 괴로웠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것도 무뎌져 그것도 잠시일 뿐. 몇 년 전 몸담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죽이고 또 죽고 싶은 마음에 살인까지 하려고 계획도 했지만 자식이 눈에 아른거려 그냥 마음에 분을 품은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목사님도 죽이고 나도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이 여기까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악한 사단이 그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 정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이제 5년을 보내셨는데요. 아들이, 어머니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설교 테이프예요. 이 말씀 듣고 마음의 치유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CD를 건넸대요. 테이프를 건넸대요. 아들이 주니까요. 그거를 받았는데요. 아들이 나가고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목사도 죽이고 나도 자살할까 그 생각하는 분이 또 다른 목사 그 지긋지긋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닫았는데요. 이분의 결론만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권유로 분당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중 제 마음에 꽉 차여있는 분노가 점차로 회복되면서 회개의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분노의 상처가요, 예배 한번 잘 들여서 치유가 되는 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한 번의 예배로 이분이 치유가 되셨어요. 마지막 글에 치유되신 이분의 글이 이렇게 대반전의 글이 나옵니다. 매주 듣는 말씀이 저에겐 눈물의 말씀이 되곤 합니다. 저는 매주 두 시간을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매주 말씀이 사모되어 주일만 기다려지곤 하지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릅니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신 주님, 매 시간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큰 상처만큼 주님께서는 눈물로 저의 상처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의, 이 여성도님의 이 편지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두 단어, 샤다이, 슈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 US 물을 창조하시고 백세된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슈브 소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이 두 단어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슴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처도 치유해 주지 못하실 게 없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내면에 어그러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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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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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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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귓가에 맴돌고 메아려 쳐지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두 단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아름다운 샤다이의 하나님이 슈브로 불러주신다는 샤다이와 이 슈브를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샤다이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샤다이의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실 때에요, 두 가지 줄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내 내면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몸은 베들레헴으로 귀환했지만 모압에서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고통에 말하다, 나는 슬픔에 말하다. 여전히 나오미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면에 이것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태에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심장이 벌럭벌럭거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말만 생각하면은 갑자기 마음에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위축이 느껴지는 내 상한 마음을 이 아침에 샤다이 하나님에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도 카드의 대상인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한 사람 귓가에 지금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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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갈래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귓가에 하나님의 슈브, 하나님의 슈브, 하나님의 슈브, 슈브가 들려져야 될 내 아이,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귓가에 이 하나님의 슈버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한 항목 한 항목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능치
주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샤다이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네. 샤다이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모압당에 귀가하고 계세요? 돌아보면 상처밖에 없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품을 태신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 잊혀졌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문을 부르신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샤다이가, 하나님의 슈브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심령 속에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동기를 아버지 기다리며 여기 왔습니다. 자리로
기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수면 시간은 짧고 몸은 끝없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슈브 소리가 있어 이 자리까지 나와왔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드렸던 샤다이의 하나님의 선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너무너무 높고 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올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확신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지. 그저께 우리가 우리 함께 기도의 그 찬양이 몇 해 전에 특세 때 주셨던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한 5년 6년 특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 성도들을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있는 찬양이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어제부터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몸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몸은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여전히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샤다이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 찬양합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기, 주 복음 전하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맞아주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아시리. 아멘. 빈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우리의 결론이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는데요, 마음이 아프신 분 계세요? 원인은 제가 몰라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상하신 분 계세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이래서 아프고요. 저래서 상합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새벽에 슉 슉 슉 하나님 나 그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본당에서 체육관에서 서현 교육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슈브의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이 찬양 가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드신 분들은 조용히 찬양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슈브 소리라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 한 밤을 세웠네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십니까?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저 막막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상한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이겁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내게 있다면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이 시간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샤다의 하나님 슈브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들려지는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앉아계시는 분 아버지 일어서신 저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아득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이 땅에서 아프고 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여러 현실들 속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슈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손길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노라 너의 눈물의 의미를 깨우쳐주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는다.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아픔 저런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으로 또 주님의 치유해 주심으로 주님의 회복으로 이 아침을 주님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변화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슈브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어려운 일들 잘 견딜 수 있사오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슨 사정으로 아픔이 있는지 종은 알지 못하지만 주인 되시는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이제 개인기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힘을 얻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찬양하시다가 기도가 터지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하도록, 이 확신 있으세요?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여러분이 확신 있으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남은 시간 기도하시되 저는요 어떨 때는 사는 게 버거워요. 어떨 때는 숨이 턱까지 차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오늘 숨이 턱까지 찬 이 숨가쁨을 견뎌낼 때 오늘 누군가는 이것을 먹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늘 누군가는 나의 이 벅참을 통해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벅참을 너무 잘 알아요. 견디기 어려운 자녀를 향한 그 애탐 속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는 거기에 자녀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가장들의 수고를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움이에요. 내려놓고 싶은 그 충동을 이겨내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의 그 애씀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것 나의 이 애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카드를 손에 드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카드를 손에 들고 이 한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부르짖어야 될 그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남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요 먼저 이 기도카드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간 먼저 내용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태신자입니까? 그 누군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157번 찬양 부르고 이제 큰 소리로 오늘 공휴일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긴 시간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갈급함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구하는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사 무험케 하소서. 이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주소서. 내 의지가 아닙니다. 2절이에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선포하십시오.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의의 줄이고 마르니 바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서 너희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